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기토 일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기토 일간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는 게 좋은가? 어떤 식으로 사주를 간명하는 게 좋은가? 간결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 기토. 첫 번째는 기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 목, 갑목의 유무를 봐주라, 갑목. 그 다음에 병화를 봐주라, 개수를 봐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병계가 있느냐? 얘네들이 진신에 해당이 됩니다. 진신. 용신보다 더 좋습니다. 진신이라는 것은 항상 얘네들이 이 세계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기토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금과 신금입니다. 어떤 경우를 싫어하느냐? 관직에 관계된 것, 관직과 그 다음에 시험운.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 기토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자, 그런데 왜 갑병계가 좋냐? 기토를 제가 무조건 기토일간은 사주에서 기토일간을 갖고 태어났으면 무조건 얘를 뭐로 보라고 하냐? 밭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밭. 밭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적당한 개수,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 수분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적물이 있어야겠죠. 오행상 목이 있겠죠. 밭에는 뭔가를 심어야 합니다.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의 기운 자체, 태양빛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비춰주고, 수분이 있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오행상 목, 목적물을 심으면 태양빛이 들으면 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기토는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공과 삶에서 윤택한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것은 있는데 이게 없거나 이두 개는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통별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얘가 갑자기 깨지거나 병화가 잘 있었는데 신금이 들어와서 묶어서 없애버릴 경우, 이런 경우가 좋다가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왔다, 이때 폐운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토는 얘 유무가 있으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은 왜 싫어하느냐? 경금과 신금은 기토가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여기 천간에 있냐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요. 일간 옆에, 기토 일간 옆에 경금과 신금이 있다면 얘들은 뭐냐면 경금과 신금이 있으니 얘는 무조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통배는 서리로 해줘라. 가을철 같은 경우는 서리에 해당이 되고, 또 얘는 칼날에 해당이 되겠죠. 칼날. 서림과 동시에 칼날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무를 싹둑싹둑 잘라버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이 사주에서 기토에게는 관을 이야기해주죠. 관직. 얘가 경금 자체가 관직을 다 잘라버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간의 기토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어떤 부분에서 관직으로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래서 경금 신금이 있을 경우는 아, 이 아이는 뭐냐 이렇게 태어나면 관직 기운 자체는 좀 약하다. 설령 지지에서 인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죠. 절대 큰 위치까지는 가지 못한다. 반드시 천간에 갑목이 있어줘야 한다. 을목이라도 있어줘야 한다. 힘이 있으면서. 그럴 때 일정한 위치까지 가는데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얘를 베어서 없애버리니까 이래서 이런 때는 빨리, 아, 시험운이 약하구나. 우리 이런 경우에 공무원 시험 보면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빨리 감을 잡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병화와, 여기에 병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오행상 목이 없어도 얘가 병화가 무조건 오면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운이 좋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병화는 무조건 천간에 떠 있는 것이 좋다. 습한 땅이니까, 습토니까, 무조건.
병화는 천간에 떠 있는 게 좋다. 만약에 그러면 기토인데 정미월에 있을 때도 좋냐? 정미월인데도 병화가 어떻냐? 이렇게 엄청나게 한여름에 정화인데 이럴 때도 기토는 병화를 반깁니다. 와라. 소화시키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 나머지는 얼마나 얘는 기토는 좋아하느냐? 병화를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 병화가 딱 있는데, 병화가 있는데 신축년이 와갖고 딱 얘를 잡을 때는 이때는 운세가 약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축이 되면서 병화도 잡지만은 승진까지 없애고 합격까지를 제거를 시키니 이때는 시험운이 약하다, 승진운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무조건 천간에 병화와 간목이 있으면 괜찮다. 언제든 찬스와 기회가 오면 한 번 정도는 일정한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개수는 되도록이면 지지에 숨어 있어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지장간에 축과 진에 관계된 거 개수가 있겠죠. 야, 자가 있겠죠. 또 갈게 쓰면 욕을 또 바가지로 얻어먹으니까 축, 진, 자가 있는 특히 축과 진을 기토는 축과 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 글자만 있어도 이 기토는 살아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냅니다. 한 글자만 있어도. 모진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낸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토는 밑에 개수가 있는 것을 반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행상 사오미가 두를 때, 사가 두르거나 오가 두를 때 이때 운에서 발복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 다음에 뭘 누구를 싫어하느냐? 개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임수를 싫어해요. 임수를. 왜 임수를 싫어합니까? 기토는 근본적으로 습하다 이 말. 습한 땅인데 습토인데 임수가 들으면 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얘를 뻘을 만드네. 뻘. 그러니까 불모지 땅을 만들겠네. 탁해졌다. 기토 탁임. 기토가 탁임. 임수를 만나면 탁해진다 이걸 얘기해. 그러면 얘는 쓸모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기토가 임수가 들어올 때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 건강 이걸 이야기해줘. 건강. 어떤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 만약에 기 신유월이다. 기토를 이렇게 갖고 있다. 태어난 여기도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임자가 대운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임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때는 강한 물에 의해서 얘가 탁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때는 기토는 임수가 뭘 부분? 건강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봅시다. 사주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막는 것이 누구냐? 무토겠죠. 무토가 들어올 때 운세가 풀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